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불교방송이 보내드리는 상월교사 인도순례 특별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 시작합니다. 자, 오늘 벌써부터 조금씩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지금 제 눈앞으로 행렬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벌써 9분 들어왔는데, 자, 지금부터 DBS 불교방송 유튜브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9일차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사람이라는 곳에서 이 송가나르라는 지방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4km를 걷는 구간입니다. 지금 벌써부터 아침 공량 때문에 13km 정도를 걸어왔고요. 지금 11km 정도 거리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지금 스님들 바로 옆에 트럭들 많이 보이시는 텐데요. 여기가 바로 이 인도의 경부 고속도로 같은 곳입니다. 네, 지금 스님들에게 수많은 응원 메시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이렇게 스님들 바로 좌측 트럭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화물차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저희는 갓길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길은 바로 인도의 경부 고속도로 그랜드 트렁크 로드라고 합니다. 무려 기원전 322년에 만들어진 길이라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됐고요. 가장 긴 도로 중 한 곳입니다. 기원전 322년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 단군 조선 시대 때 이 길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물론 수많은 이 역사 동안 2400년 정도군요. 수많은 역사 동안 이 길이 사람들에 의해서 닦여지면서 현재는 고속화 도로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스님들 옆으로 보면은 수많은 트럭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물류를 수송하거나 기름 탱크를 얹고 가는 화물차들이 많습니다. 이 그랜드 트렁크 로드를 따라가면 인도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방글라데시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삼조주랑 법원스님께서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삼조 화이팅! 네, 재민 스님과 현혜 스님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아, 이 길은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길로 무려 2700km에 달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길인데요. 현재 안전 문제로 현재 경찰들이 차선을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 300년대 이 길이 벌써 사람들이 이 행로가 됐기 때문에 이 길로 역시 그동안 많은 상인들 그리고 스님들이 오가면서 불교가 전파됐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그 길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네, 부다가야에서 분황사에서 숙박을 하는지 여쭈는 정혜수 선생님. 부다가야에서 숙박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부다가야에 도착하고 하루 뒤에 저희가 법회를 합니다. 기도 법회. 그래서 부다가야에겐 날짜로는 이틀 정도 머물게 되는데요. 숙박을 합니다. 근데 현재 제가 작년 5월에 분황사 준공식 때 취재를 갔었는데
그 당시 숙소동이 건물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현재 완공됐는지는 저도 아직은 모르겠는데 분당산은 저희가 들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저도 거의 1년 만에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당산 참 좋았는데 그립네요. 네, 정희주 선생님, 한국불교 화이팅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 길이 인도 남북으로 길게 잇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수많은 스님들이 아마 인도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길을 걸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아스팔트가 깔린 고속화 도로는 아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던 큰 길이었기 때문에 뭐 제가 좋아하는 설교의 현장 스님, 현장 법사, 현장 법사로 잘 알려져 있죠. 이런 분들도 이 길을 걸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엄태규 선생님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성함이 엄태규 선생님인데 제가 작년 5월에 그 저희 엄태규 선배와 함께 이 인도 취재를 왔었습니다. 그때 저희 그 선배는 호텔에서 주는 물을 먹고 크게 배앓이를 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선배를 떠올리면 항상 웃고 있는 표정이 생각나야 하는데 이 설사로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만 생각이 나서 참 그립습니다. 네, 정경혜 선생님,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힘드시겠지만 힘을 내주십시오. 네, 수많은 불자들이 이렇게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108명의 스님이, 80여 명의 스님과 저희 스태프까지 108명이 걷는 길이긴 하지만 이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걷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불자님들도 많이 마음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이 길을 저희가 걸음으로 인해서 정말 다시 한국 불교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6조 강화도 화계사 원준 스님 인터뷰를 실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네, 이 말씀 저희 엄태규 선배와 이름이 똑같은 엄태규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말씀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스님 화계사, 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BBS 불교 방송의 유튜브 라이브는 수많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시각 인도 고속화도로 바로 옆을 이렇게 걷고 있는 스님들을 위해서 많은 문자 메시지,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9일차 일정. 현재 벌써 오늘 이 걷기 행선을 마치면 199km를 그동안 걸어온 게 됩니다. 199km, 거의 200km를 그동안 걸어온 건데요. 네, 평창 극락사 자용스님 어디 계신가요? 지금 질문 주셨는데 자용스님은 저희 BBS 불교방송 성지순례팀과 입재식 때 인도를 찾아주셨었습니다. 이 순례단의 행렬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같이 입재식에 오셔서 한국의 불자들과 함께 이 순례 응원을 많이 보내주셨고요. 저희 물론 불교방송 스태프들에게도 이 간식을 주시거나 많은 응원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용수님 화이팅, 스미타 화이팅. 네, 불자라서 행복합니다. 네, 이 스님들의 걸음을 보는 많은 분들이 내가 불자라서 뿌듯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신데, 이 현지에도 저희가 걷다 보면은 많은 이 불자들을 만나거든요. 그분들도 이 한국에 불자들이 찾아왔다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7조의 행선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8조.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주윤식 회장님 가장 또 오늘도 선두에서 걷고 있습니다. 약침을 맞고 걸음이 더욱더 빨라지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뒤에서 8조 회원들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많이 지쳐 보이는데요. 9일차 벌써 오늘로 200km를 걸어간 겁니다. 네, 오늘은 대상포진으로 지금 힘든 순례 일정을 보내고 계신 정충래 이사님도 제일 마지막에서 걷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으로 저희 순례단이 한 걸음 한 걸음 부처님 성도지 부다가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람에서 손나가르를 가는 일정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가야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한국으로 치면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끝까지 왔으니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렬이 108명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길고, 그리고 저도 한번 뒤처지면 상당히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네, 보현아 선생님, 네, 2차 성지 순례 갑니다. 네, 지금 저희 순례단은 43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입제식이 있었던 사르나트, 그리고 법회가 있는 부다가야, 마지막 회양법회가 있는 시라바스키에는 저희 BBS 불교 방송을 포함해서 곳곳에서 불자님들이 함께 법회 참여하기 위해서 오고 계십니다. 개별적인 성지순례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 저도 입제식에서 이 불자님들을 보고 많은 힘과 신심을 느꼈습니다. 네, 4조 스님들 지쳐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지금 예, 5조 스님들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매일 인도 순례 궁금해해서 유튜브로 보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이런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보도를 하면서 이런 유튜브까지 챙기기가 쉽진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실 때마다 제가 힘이 나고 조금 더 앞으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따봉 나왔습니다. 스님께서 불자님들의 응원을 듣고 아주 기분 좋겠다 따봉을 해주셨습니다. 네, 백년아 김주현 선생님,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납니다. 네, 이 한국 불교의 전진을 보고 많은 불자님들이 감동을 받고 신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 신심과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많은 분들에게 포교를 해주시고 우리 한국 불교가 다시 한번 중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아침 순례 라이브 영상 기다렸다 그레이스리 선생님. 네, 매일매일 뜻깊은 아침을 보내고 계시군요.
네,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 스님들이 발걸음이 속도가 차이가 나면서 벌어지는 구간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느덧 9일차 200km를 걸어온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이 아마도 없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4조 스님들 뒤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느 순간 이렇게 그랜드 트렁크 로드의 길목, 고속화도로의 길목이 잠시 끝나는 것 같은데요. 네, 야천 선생님 매일매일 들어와서 이렇게 방송을 봐주시니 정말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물론 구독과 좋아요 신청도 완료를 하신 거겠죠. 안에 지금 거대한 강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전희복 선생님, 허스님 어디 계십니까? 허스님 계십니다. 허스님이 여기 계신데 제가 조만간 찾아서 한번 안부를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조에 허스님 계십니다. 네, 지금 여기는 잠시 쉬어가는 길목입니다. 아침 공양 이후 16km를 걷고 난 이후 쉴 틈 없이 계속 지금 걸어서 왔고요. 공양 이후엔 첫 번째로 쉬어가는 장소입니다. 네, 3조 스님들 지나고 있고, 네, 4조 설암 스님부터 재정 스님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탐목 스님. 네, 스님들이 무척 반가워하는 모습입니다. 네, 조별로 이렇게 리본 색깔이 다르네요. 4조는 초록색, 3조는 노란색 리본을 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스님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조, 2조 스님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BBS 불교 방송입니다. 눈 쪽이 지금 다치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일 때문이신지 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출발했을 때 그때 기분이 많이 나빴었어요. 네, 거기에 좀 깊이 있는 걸 모르고 헛기 돼가지고 깨놓고. 아, 지금은 좀 괜찮으십니까? 어젯밤에 굉장히 도로 사정이 안 좋고 움푹 패인 곳이 많았기 때문에 넘어지셔서 지금 머리 쪽을 다치신 것 같습니다. 네. 다리는 괜찮으신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덕분에 또 즐기신 분이 잘 살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잘 걸고 있습니다. 네, 스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길 가는 중간중간에 길이 험난하기 때문에 많은 부상도 입으시고 또 가는 길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동명스님 앞에 나와 계신데 스님 안녕하십니까? BBS 불교 방송입니다. 예, 지금 오늘 쭉 한번 고속도로 갓길을 걸으셨는데 상당히 위험한 길도 구간도 있었습니다. 좀 어떠셨는지요? 힘드니까 다음에 마치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역죽지 않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쳐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그 무건수행을 하고 계신 노현 스님 앞을 제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예예. 예, 포교원장 범혜 스님 지금 쉬고 계셨는데
스님 이렇게 9일차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좀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천님 날아가서 천 땅에 조잘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예. 그런 충만한 기쁨을 받고. 예. 어디 몸은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괜찮습니다. 예. 혹시 오시면서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드셨나요? 부처님이 어쩌면 가셨던 길을 걷는 순간이었을 텐데. 그냥 부처님 환희심으로 가득해서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길이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가장 불교계에선 중요한 게 포교 문제인데 스님께서 특별히 떠오르신 생각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걷는 길이 한국 불교 문화를 인도에 전수도 하고 또 한국에 함께 주고 수행을 하죠. 그런 속에서 포기가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많은 스님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스님들께서 이렇게 힘든 와중 중에도 길을 걸으면서 느낀 점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 순례 아버지 덕조 스님 앞을 예, 지나고 있는 예,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예, 사실 청취자분들이 예, 지금 묵언하시는 분이 다섯 분 계신데 그 중에 이제 덕조 스님 순례 아버지로 지금 잘 알려져 있는 한국 언론들에는 참 유명한 스님입니다. 예, 지금 합장으로 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응원 메시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지윤 선생님. 예, 그럼 지금 저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스님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삼조 스님들 나와 계신데.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속도로 좀 위험한 구간 걸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니, 법원 스님께서는 항상 인터뷰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그러면 가능합니까, 스님? 여기 한번 해주세요. 예, 예. 스님, 안녕하십니까? BBS 불교방송입니다. 아, 예, 예, 예. 지금 오늘 위험한 구간을 좀 지났어요. 그리고 네. 오늘 행선이 끝나면 200km를 지금까지 걸어온 게 되는데. 아, 그래요? 벌써 200km 예, 걸었어요? 맞습니다. 아, 벌써라고 아.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예, 예. 이 길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스님께. 힘들어서. 예. 얼만큼 왔는지 몰라요. 지금. 아, 정신없이 걸어가지고. 예. 네, 저... 상당히 지금 오는데도 고속도로가 상당히 위험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위험한 구간에 정신 똑바로 오로지 행선만 하고 오다가 보니까 예. 몇 킬로 걸었는지 잠을 잤는지 밥을 제대로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예. 오로지 화두 수행에 지금 집중해서 아, 걷는 그렇죠, 모습을 그렇죠.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예. 오직 불교 중흥, 예. 세계 평화. 예. 예. 그 말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9일차 보내셨는데 네. 좀 인도를 둘러보시고 부처님의 땅에 오신 그 소회가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역시 그 참 기다리고 기다렸었잖아요. 우리가 3년을 기다리고 왔는데 역시 감회가 참 남다르고 뭔가 이렇게 뭉클뭉클하고 이렇게 가슴이 뭐라고 말씀드릴까 먹먹하다고 할까 뭉클뭉클하고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네, 몸은 좀 아프신데 없으신가요? 좀 많이 아파요. 그냥 열심히 그냥 1년 정진으로 이제 정진하다 보니까 그냥 뭐 하루 가고 또 하루 가고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벌써 며칠 지났다고요? 9일이 지났습니다, 아, 스님. 아, 예. 예. 스님께서는 지금 며칠이 지났는지도 몇 킬로를 걸었는지도 모른 채 오직 화두 정진에만 몰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 불교의 미래가 밝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 때 스님들께서 인도에 가면은 막 그냥 그 불교 신자들이 인도에 스님들이 인도에 가면은 막 그 해코지도 하고 그냥 그 스님들한테 돌도 던지고 이제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주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또 합장도 해주고 또 눈을 이렇게 맞춰 보면은 참 맑은 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교가 소멸된 게 아니고 불교를 잠깐 잊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잘 정진하면 다시 불교가 인도에 다시 되살아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소멸될 줄 알았던 불교를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다. 그 마음속엔 불성과 불심이 있다. 긴 역사 속에 아직 남아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아, 네, 정말 법을 너무 많이 주더라고. 가면 막 그냥 지우스님이 예. 교육부장 지우스님이 예. 그 자기 도반 스님이 있는데 인도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 밥에다가 독을 탔다는 거라 그 스님이 포교를 예. 못하게 하려고 예. 아, 예. 그래서 우리 법을 많이 먹었어요 예. 사실은 아... 예.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뭐 이런 말을 우리도 좀 걱정을 예. 했는데 예. 아주 뭐 좋습니다 예. 아, 예. 아주 지금 건강하게 순례하고 있는 스님들의 모습 여러분들이 잘 봤습니다 예, 지금 동원식품에서 끊임없이 건강식품을 드시면서 열심히 걷고 계신 동서웰빙 동서웰빙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홍보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영천에 있는 동서웰빙 예, 이렇게 항상 이 동서웰빙 제품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체력을 중간중간 회복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거보다도 어제 우리 그 수경지에서 학교 화장실 전기가 막혔어요 아, 어제 나오면 되는데 그 두 분이 똥을 푸셨네 거기에 똥을 변기를 뚫고 오셨어 똥 아, 지금 허스님께서 아, 이게 보살 진정한 보살도지 하지 마라 학교 변기가 막혔는데 그거를 뚫고 다른 사람의 다시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걸 뚫으신 그냥 떠나도 되는데 아 이게 정말 보살행의 보살도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 방울씩 내가 둘이 사다가 아 그렇습니까 스님 내 옷도 다 베고 스님 아 너무 많은 정보를 지금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앞으로 뚫어 계속 뚫어 예 앞으로 그러면 화장실이 막히면 허 스님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예 배 아파서 물도 못 먹고 똥물만 먹었어요 아 예 선지만 찾는 거죠 아유 예 지금 허 스님 선지 스님 참 이 순례단의 여정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참 뒤에서 묵묵히 아무에게도 티내지 않고 이렇게 순례단을 위한 근데 웃기는 일은 뭐냐 하면 그 똥물 먹고 입을 가시지 못한다는 거 배탈 날까봐 수돗물을 못 먹잖아 아 그쵸 맞습니다 아 그게 고역이더라고 아 그 먹을 수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입 안에 있는 똥물을 아 먹어야 아, 돼 이 삼키느냐 뱉느냐의 그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 뱉은 다음에 가셔야 되는데 아 가시지는 뱉지 뱉는데 그 입 안을 가실 수 없어 또 이 헹굴려면은 이 수돗물을 또 삼켜 아, 이 입속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또 난리 나지. 그렇죠. 예. 동물이니까. 맞습니다. 이 왜냐면 인도가 상수 시설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네. 물에 이 병균들이 많아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못 먹겠더라고. 아. 지금 이걸 대는 이유가 아세요? 휴지를 지금 대고 계시네요. 마스크 안 갖고 안 돼. 먼지가 너무 먼지가 너무. 아.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뿌옇게 안개처럼 끼어 있는 게 다 먼지인데 스님들께서 마스크에 휴지를 한 장 더 대시고 아, 이거 참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아무래도 저희 그 3조에는 허허 스님, 아까 안부를 묻는 불자님들도 몇 분 계셨었습니다. 아, 예. 불자님들에게 좀 한 말씀 하시고 예. 저희가 떠나온 동안 저를 맡기고 와서 잘 우리 보살님들이 지키시라고 믿고 열심히 부처님의 10대 성지를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한다고 전해주십시오. 네. 네. 네, 스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다시 상월결사 순례단은 본격적인 여정에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고속화도로 위를 올라서 이 트럭 옆을 위험한 구간을 지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미옥 선생님, 허허 스님 대단합니다. 매일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네, 저는 스님께서 이렇게 화장실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뚫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108명이 가는 구간구간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네, 지금 네, 지금 조석주 전 대불련 회장이 화장실 가는 모습 저희가 라이브로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난처해하는 표정이 예, 일단 다음에 조석주 회장은 조만간 한번 따로 모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보고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 청년불자를 대표해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가슴에 또 많은 이야기를 담아 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잠깐 예, 이
몸이 부딪히는 사건이 생겼는데 지금 이영규 거사님께서 무건수행을 하고 무건수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표현을 육체적으로 주로 하시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말로 지금 할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걸으시면서 좀 어떠세요? 저는 항상 즐겁게 걷고 있어요. 즐겁게 걷고 계십니까? 아, 예. 이것도 하나의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네. 부처님이 가시는 길보다는 저희가 훨씬 더 편한 게 가죠. 네. 옛날하고 틀리니까. 아, 예. 아, 말씀 고맙습니다, 선생님.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다 몸은 힘들지만 맑은 표정으로 지금 걷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렇게 다시금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상월결사 순례단 다시 힘찬 발길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손효인 선생님 역시 허허스님입니다. 네, 허허스님이 굉장히 많은 팬들. 네, 이렇게 화이팅. 지금 시원하게 화장실을 다녀온 후로 기분이 무척 좋아진 조석주 전 대불련 회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역시 뭐든지 이 비워야만 채워지는 이 기쁨. 네, 지금 다시 고속화도로 위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도 그랜드 트렁크 로드입니다. 기원전 300년도에 만들어진 길로 인도의 경부 고속도로라고 불리는데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인도, 그리고 방글라데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위험한 길로 이제 부다가야를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 지금 최상문 선생님께서 2만원이 아니라 2천원이었군요. 아, 예. 2,000원이면 제가 사실 만원 단위면 리액션까지 좀 할 수도 있었는데 2,000원이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정성과 후원 보내주시는 그 마음을 저희가 가슴에 잘 안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걷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훈 선생님 생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네, 이제는 이 길이 너무나 위험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방송을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편으로 계속 화물 차들이고 있어서 제가 행렬을 오르면서 방송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라 오늘 방송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말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토요일, 일요일은 좀 저도 어떤 뉴스 아이템을 발굴할까 이렇게 아이템 구상도 좀 하고 휴식을 좀 취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만약 다시 주말에 접속하면 제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은 걸로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박현주 선생님 지금 3,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 네, 지금 이것 보시죠. 보이십니까? 경부고속도로 중간에서 이렇게 유턴을 하는 차. 오직 인도에서만 있을 수 있는 풍경.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인사를 주시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보살님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힘이 나고, 그리고 뭐 제 의사가 반영되지 않더라도 해도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으로 이 자리에 다시 카메라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조만간에 다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아, 네. 지금 끌려고 했는데
에밀리아 선생님께서 5만 원 5만 원을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아 이거 아 제가 끌 수가 없겠는데요. 아 비록 이 극한 환경이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제가 한 번 더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밀리아 선생님 마지막에 저를 감동시키는 이 슈퍼챗 아 힘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밀리아 선생님 에밀리아 선생님 그리고 어제 10만원을 후원해 주신 미네르바 선생님 제가 한 분 한 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강아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데 강아지는 솔직히 이 길을 걷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통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아지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는 저희와 함께 부다가야로 같이 갈 거고요. 부다가야에 있는 분황사에서 어쩌면 이 개를 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강아지와 함께 1100km를 걷는 것 아이 아기 강아지로서 솔직히 이 강아지가 전생에 스님이었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에밀리아 선생님께서 후원해 주신 이 에너지로 지금 제가 빠른 걸음으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5분 정도 방송을 더 진행할 예정인데 아, 네,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돌보시는 스님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아, 네, 덕조 스님께서 주 양육자가 되셔서 지금 강아지를 돌보고 계신데요. 그 원래 스님이 개들을 잘 안 키웁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양육을 맡으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보는 바로는 스님께서 직접 이도 잡아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도 꼼꼼히 개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여쭈어가면서 뭐 초콜릿을 먹이지 말라고 하거나 이런 조언들을 다 들으시면서 강아지를 정말 사랑을 듬뿍 담아서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후원금 어떻게 보냈는지 여쭙는 분이 선생님이 계신데 아, 예, 그 많이 그런 방법들을 잘 아직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유튜브 라이브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송금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네, 지금 그랜드 트렁크 로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부고속도로 하지만 길 한가운데서 유턴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역주행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바로 이 기원전 300년 전에 아주 오래된 고속도로 저희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길을 지났던 현장법사, 삼장법사, 법현스님 수많은 과거의 스님들이 이 길을 통해서 부처님 법을 제대로 배우고 알기 위해서 걸었을지도 모를 그런 길입니다. 네, 에밀리아 선생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에밀리아 선생님 5만원 원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알려주시다니 아, 명예 불교 방송 직원으로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 자, 상월별사 해주 자승 스님을 선두로. 자승 스님 뒤엔 충도감 후산 스님이 따르고 있고요. 이런 스님 그리고 인승 스님 천막 결사에 같이
90일간에 정진하셨던 인산 스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벌써 20여 킬로미터 정도를 걸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24km 구간을 걷기 때문에 4km 구간 정도 더 걸으면 아마 오늘 길이 끝날 것 같은데요. 네, 김은지 선생님 순례 이름을 계속 찾으시네요. 아마 순례 또 안전한 구간이 나오면 함께 걸을 것 같습니다. 순례는 목줄을 하고 있지 않은 강아지잖아요. 네, 이렇게 스님들이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 강은 갠지스강과 합쳐지는 이 손나강 이런 설명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네, 동명 스님의 모습 보입니다. 동명 스님께서는 평소 법문을 잘하기로 유명하신데 많이 힘드신 것 같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네, 수정 선생님인가요? 지금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 방법을 터득을 하셨군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제 한번 간 길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처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그건 결코 어렵지 않거든요. 만 원을 후원해 주셨으니 제가 추가 시간 1분을 추가해야 되겠군요. 네, 순례 간식값으로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수정 선생님께서 보내신 10,000원은 지금 당장 여기서 현금 인출이나 이런 게 어려운 만큼 제가 귀국 후에 순례를 위한 분황사에 만약에 순례가 머물게 되면 분황사에 아니면 또 다른 시라바스티에 있게 되면 시라바스티에 이렇게 제가 수정 선생님의 정성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의 응원과 또 후원 참여 열기로 정말 힘든 이 여정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네, 미런 스님 파이팅, 응원 보내주시는 분 고맙습니다. 모든 스님들 힘내세요. 네, 응원 메시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네, 지금 잠깐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 많은 분들의 후원 때문에 제가 힘을 냈지만 더 이상 이 도로 사정으로 방송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많은 분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스트리밍 1월로 마치고 내일 또 내일 할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